형 우리 얼마 만이지? 잘 지냈어? 너 잘 지냈지. 지금 뭐 드라마 촬영 다 끝내고. 아마 우리 본 지 한 2년 됐을걸? 뒤풀이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다. 통화를 안 했나? 통화는 했지. 한때 가까웠던 시간 있잖아요. 우리 되게 서로 갓갓거리면서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과 약간 기대? 브로마블로서 브로맨스를 좀 보여주고. 일단은 로맨스잖아, 어찌됐건. 아니, 로맨스가 아니야. 그 로맨스잖아. 내가 또 로맨스 잘하거든. 아니, 우리끼리 막 그러면 안 되고. 그럼 만약에 정이야? 규현아, 사랑해. 아, 그래, 사랑해. 사랑해, 진짜. 우리끼리 막 그러면 안 되고. 우리끼리. 내가 또 로맨스 잘하거든. 아, 근데 어떻게 수락을 한 거야, 이거를? 너가 부르니까. 너 부르면 알지. 아니, 근데 나랑 둘이 가면 좀 잘 맞을 것 같아? 아니, 근데 너랑은 진짜 잘 맞을 것 같아. 난 뭐 여행 가서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. 그래서. 아, 진짜? 에이베! 네가 뭘 알아? 네가 뭘 아냐고? 아! 아! 아니, 너 생일을 내가 내일이잖아. 어떻게 알아요? 알지. 검색했어? 이름 옆에 생일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. 너무 많이 하는데, 형? 넌 내 생일 알아? 형, 내 성은 알아? 조규현. 너무 많이 하는데? 내 이름. 아, 형. 나 본명 아닌 거 알지? 아니잖아. 아니라고? 본명이 아니잖아. 본명이 아니지. 알아. 되게 멋있는 이름이야. 멋있는 이름이야. 너 진짜 나 왜 부른 거야? 미안해. 내가 지금 힌트를 줬잖아. 난 성만 달라. 그렇지. 야, 이렇게 줘도 몰라? 본명이 아니야. 본명이 아니라고. 알아. 아니라고. 내 성이 아니야. 연성인가 그냥? 이 정도면 바보 아니야? 성이 아니라고. 성이 아니라고. 유가 아니라고. 뭔 소리야? 안현석이야, 원래. 야, 이렇게 다 얘기해줬는데. 너무 좋은 성이야. 야, 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, 조규현아.